네, 햄피디입니다. 아, 오늘 어렵네요. 벌써 세 번째 촬영 도전합니다. 계속 날려먹고 있어요. 오늘은요, 이 아이폰과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좀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DSLR, DSLR 카메라를 이용해서 뭐 투캠 방송이라고 하죠. 네. 이 아이폰을 쓰시다 보면 굉장히 많이 생기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아이폰 10, 그리고 얘는 이제 아이폰 6S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얘는 이제 아이폰 6인데요. 아이폰으로 쭉 테크트리를 타서 올라가다 보면 이게 필수적으로 이렇게 중고폰들이 생깁니다. 저는 이게 막 중고로 팔거나 아니면 누굴 주거나 이제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것들을 나중에 CCTV로 쓸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천장에 매달아가지고 뭐, 이 상단캠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뭐 옆에 이런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요거 많이 보여드리는데 로지텍 C920입니다. 모든 BJ들이 이걸로 시작을 하죠. 이거보다 당연히 아이폰이 화질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걸 쓰냐면 뭐 줌도 되고요. 자체 뽀사시도 되고 뭐 이렇게 얼굴 트래커도 됩니다. 아직 이제 아이폰에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물론 있긴 하지만 이 웹캠으로 쓸 때는 그 정도의 기능이 있는 건 아직 제가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있어요. 이게 유료 앱인데 아이폰을 웹캠으로 쓸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제가요, 아이폰 웹캠 만들기 해가지고 거의, 현존하는 거의 모든 CCTV, 블랙박스 이런 걸, 유료 빼고요. 거의 다, 다운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약간 조금 못 미치는 제가 필요한 기능은 딱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클린하게 이 아이폰에 있는 카메라 신호를 이 컴퓨터로 집어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직접 만들까 하다가 아, 만드는 것도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거 쓰기로 했습니다. 유료 어플인데요. 3,900원짜리 뭐냐면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하나 띄울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나? 보이시죠? 네. 얘를 딱, 네. 요겁니다. 요건데요. 자, 보시죠. 슛 스트리밍을 위한 깨끗한 카메라. 뭐 일부러 더안 키워드려도 되겠죠? 이 정도면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슛이라는 제품인데요. 얘가 이제 하는 역할은 두 개예요. 하나는 이 아이폰에 있는 신호를 깨끗하게 이 USB를 통해서 컴퓨터로 전송해 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이폰에 기본적으로 화면 잠금 설정해 두시죠. 뭐 5분, 1분 이렇게요. 그 자동 잠금 기능을 꺼주는 거. 딱요두 가지 기능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뭐, 더 보태고 말고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냐 하면, 그 다른 것들도 다 다운을 받아봤는데, 그게 썩 마음에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원을 할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하는 기능은 딱한 가지. 클린한 이 카메라 신호를 컴퓨터로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 웹캠 만들기. 그러니까 이거를 인터넷 와이파이를 통해서 컴퓨터로 전송해 주는 기능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입이 안 맞아요. 입이 안 맞고 또 딜레이가 생기니까 라이브라든가 인터넷 생방송할 때 굉장히 짜증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카메라나 웹캠 이런 걸 쓰고 싶으시면 무선 말고요. 반드시 이제 유선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직접 보시죠. 네, 여기에 슛, 네, 바로 나오죠? 깔끔하게. 이게 안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아이폰 카메라 한번 켜볼게요. 아이폰 카메라를 키면 기본적으로 이런 이 덕지덕지 이런 화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좀 키워볼게요. 대충 할게요. 비디오. 네. 이런 그 쓸데없는 이런 렉 버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좀 보기 싫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돌려놨을 때 이렇게 돌려놓는다고 가정을 하면 거꾸로 돌아갔네요. 네. 이제 뭐 대충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하면 지금 당성만 봐도 이 가운데, 이거는 이제 그 와이캐스트 화면이니까 상관없는데, 이 비디오, 이거, 시계, 이제 이런 게,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나오면 지저분하잖아요. 이제 이거를 없애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슛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자, 다시 제 얼굴을 가보겠습니다. 네. 자, 1에서 다시 이제 볼게요. 자, 이제 슛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슛. 네, 깔끔하죠? 네. 뭐 그냥 뭐큰 군더더기가 있는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주 깔끔하게 그냥 있는 신호를 그냥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이게 이렇게 돌려야 되겠죠? 그리고 너무 지금 확대가 돼서요. 좀 줄여야 돼요. 자꾸 푸쉬가 오는데. 방송을 하실 때는 항상 에어플레이 모드. 안 그러면 계속 문자 오거든요. 네. 이러고 돌릴게요. 뭐 대충 하겠습니다. 네, 노르타 치고, 네, 다시 슛 실행. 자, 아 이거 너무 커졌단 말이야. 돌려서, 으쌰. 네, 너무 커졌으니까 대충 할게요. 여러분들은 대충 사이즈에 맞게 정확하게 줄이세요. 저는 대충 해도 여러분들은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하셨죠? 네.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어디에서, 이런 스탠드에다가 이렇게 매다셔가지고, 얼굴을, 뒤집어졌네요. 바꿔서, 이씨, 네. 얼굴을 비춰주면 된다는 거. 거꾸로 됐네? 거꾸로 됐으면은 카메라를 뒤집기 싫으니까요. 화면을 뒤집을게요. 짜잔. 얼굴이 잘안 보이니까. 네, 뭐, 이 정도. 이렇게. 네, 이렇게. 네, 하시면 되겠죠. 아, 원래는 이게 2컷 방송이니까 각도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얼짱 각도로 이 정도 위에서 이렇게 잡으시면서 이렇게 보고 얘기하시고.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이렇게 앞에 보시면서 얘기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투 캠이 뭐 아까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앞에 네, 저 오디마크 2가 오른쪽 화면입니다. 여기요, 여기 이 밝은 화면 딱 봐도 화질 좋은 게 오디마크 2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폰 여기 이렇게 카메라 2대로 아이폰을 하나 웹캠으로 쓰시면 이렇게 카메라 2대로 방송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오늘 사용됐던 앱은 얼굴을 보이는 게 낫나요? 이게 제가 뭐 그렇게 어디 내세울 만한 비주얼이 아니라서.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앱은 슛이에요. 슛 3,900원 정도인데요. 유료 어플이지만 충분히 그 가치를 합니다. 그 가치만 해요. 다른 여러 가지 뭐 아이폰 웹캠 만드는 거뭐뭐 블랙박스 전체 화면 카메라 그러니까 이 아이폰 신호가 깨끗하게 이 컴퓨터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능은 별로 필요가 없죠. 딱요 기능만 쓰시면 된다. 요거는요 OBS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와이어캐스트에서 시연을 해드렸는데요. OBS도 제가 곧 시연에 올리겠습니다. 방송 마치기 전에 이렇게 투캠 방송의 묘미가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방송 마치기 전에 잡고 할게요. 이게 산발이가 이제 뭐 보시면은 우리 여자친구 정규 2집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레드망고 님이신가요? 무슨 망고 님께서 또 이름을 또 잘못 불러드리면 안 되니까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그 뭐가 참잘안 되면 굉장히 답답하시죠. 캐논 카메라요. M50? 네, M50으로 OBS를 통해서 방송하고 싶어요라고요. 계속 이제 저한테 사인을 레드망고님 맞으시네요. 레드망고님께서 보여드릴게요. 뭐 이왕 뭐 핸드폰 꽂았으니까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뭐 직접 보시죠. 네.
키워볼게요. 자, 레드망고님. OBS에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댓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또 이런 민원은 또 제가 해결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네. 제가, 레드망고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제가 지금, 급하게 집에를 좀 다녀와야 되는데요. 제주도에요. 제가, 여러 가지 좀 해보고요. 제가 가능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원리는 똑같아요. 제가 지금, 오디마크2를 통해서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 이거 자꾸 이제, 자, 어디 갔나? 카메라. 네. 뭐, 대충 할게요. 네. 자, 제가 지금 저 앞에 보시면 지금 오디마크2입니다. 네. 오디마크2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거꾸로 됐나요? 여기 있네요. 네. 오디마크2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가 똑같단 말이죠. 오디마크2나, M50이나 HDMI 캡처보드를 통해서 OBS로 신호만 넣으면 돼요. 근데, 방법이나 이런 걸 조금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정이라든가 그런 걸 제가, 조만간, M50과 OBS를 이용해서, 대세랄로 인터넷 라이브 스트리밍하기 강좌를 준비를 해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피디였습니다. 오, 요즘 너무 어렵다.